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늦은 밥 한 끼를 하고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태백에도 강한 비가 좀 전에 지나가고 이제 조금 소강 상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앉아서 아까 요거 저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태백 황지 시장 입구 쪽에 보면은 그 태백 농협중앙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보산당이라는 곳이 있고, 보산당 그 건너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몸이 좀 안 좋으신 사장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팔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요거 두 개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은 사람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듯이 혼자 괜히 잘난 척 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요게 하나가 1,400원인데 뭐 특정한 걸 이렇게 또 선전하면 안 되니까 1,400원인데 두 개면은 2,800원이네. 2,800원. 자, 별거는 아니겠지만은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도깨비 아지트. 여기는 국립공원 태백산 탐방지원센터 하는 곳입니다. 탐방지원센터. 장비가 하여튼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지 요즘은. 자, 원래 저 뭐이나 실력 없는 도편수가 맨날 보면은 연장 타령한다고, 연장이 개떡 같아서 이게 말이지 일이 제대로 안 되니, 맨날 나무 타만 한 거야 이게. 자, 원래 저 빈깡통이 시끄럽기만 하다고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러고 생각해보니 나도 시끄럽네. 나도 시끄러워. 빈깡통이네, 빈깡통. 여기가 탁 앉아가지고. 아이고. 자, 어젠가 누가 저 배호, 요즘 노래는 잘 못하니까 그런지 고 배호 가수님의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노래를 한번 부탁하신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저는 가능하면은 잘은 못하지만, 아이고, 야, 아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이거 박살 날 뻔했네. 야, 딱 조금 늦었으면은 와장창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댓글에 그 배호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삼각지 로타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데 나와가지고 노래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도 구독자님의 어떤 부탁이 있고 하니까. 자가자가 잔잔.
잘 못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삼각지로 다리에 그전 비는 오는데 떠나버린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 야, 이게 제대로, 아,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래가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빨길 떠나버린 그 사람을 못 잊으며 비에 젖어 불러보는 서러운 사나이가 나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자, 그 삼각지 배호 삼각지 노래 불러달라고 했던 분 제가 했어요. 조금 전에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게 그냥 아이고 잡아들일 뻔했는데 댕긍댕긍 뭐예요? 아이고, 무섭다. 에헤이, 갔네. 갔어. 자, 콜이 나왔는데, 노래를 하네, 뭐 하네, 이러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아니, 햇살이,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사람이 기계도 아닐진데 예, 때로는 쉬엄 쉬엄 이렇게 또 하는게 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닥닥 후닥닥 단거리처럼 이렇게 하면은 예, 당장은 이 성과를 낼지 몰라도 길게 멀리 못 가요. 그 옛날에 저도 그, 이, 탄광인을 한 10여 년 했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예, 지금처럼 그, 쉬는 날이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한 달에 제 기억으로는, 만약에 30일이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두 달, 이틀 정도 쉬고, 나머지 28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아, 물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주 큰 회사는 몰라도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시커멓게 그 석탄을 캐고 나오면은 목욕탕 시설이 안 되니까 집에까지 와가지고 집에서 저 무슨 연탄불에다가 데우든지, 에 뭐 불을 떼든지 이래가지고 저 목욕을 하고 그랬어요. 연탄 캘 때 입었던 옷도 집에서 빨고 또 시커먼 또 집에 와 씻고. 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탄광도 주 5일째요. 태백의 그 마지막 남은 탄광이
여기서 10여 분 가게 되면 여러분 아까 그 아침에 구문소 그 장쾌한 어떤 그 웅장한 물 흐름 이걸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렇게 저 귀에 따닥이가 안도록 이렇게 지역 선전을 하게 되면은 의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저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튜브가 이 얼마나 이 관광객을 오시게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튜버 지역 유튜버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지역 알리기 막 이런 거를 군이면 군, 시면 시 이런 데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유튜버 육성책 이래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동네에 아무리 좋은 데가 많다고 얘기해 봐야 그 지역에 어떠한 관광지가 있는지를 알리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아,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제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선, 영월, 삼척, 태백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니는 왜 저 맨날 그쪽만 이렇게 하냐? 어? 조금 밑에는 봉화도 있고 조금 또 더 나가면은 평창도 있고 근데 왜 그쪽만 하냐? 자 이쪽 우리가 이쪽 사람들은 폐광지 이 사계 시군 이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때 탄광으로 인해서 이 근처에 한때 60만 명이 살았네, 막 70만 명이 사네, 이런 때가 있었어요. 탄광이 전성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말까지로 대략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전성기는 아마 80년대 이전일 것입니다. 아마 이전. 80년대 99년, 79년. 막 이 무렵에는 국가 정책으로 저 석탄 정상이 애국이다. 석탄 정산만이 살 길이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자연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 허가가 안 날 곳에도 그때 내가 여기서 석탄을 캐겠소. 굴지를 하겠소. 다 허가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 정선군하고 강원도 태백시 사이에 그 금대봉이라고 있는데 금대봉 정상 바로 밑에도 석탄광이 이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국립공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지 몰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정책으로 한때 석탄만이 석탄 정산만이 막 애국이다. 또 산업 전사다. 뭐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옛날 텔레비에 보면은 저 올해 대한민국의 석탄 총 생산량이 2천만 톤이다. 뭐 3천만 톤이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말이지 작년보다 수십만 톤이 더 나왔는데 이게 우리 현재 우리 저 정부의 말이지 엄청난 이게 저 일종의 공이다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깨비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석탄이 사실 거의 유일한 원료였어요. 그 당시에도 도시에 이래 친척집에 가면은 뭐 이 보일러 기름 보일러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막 그러던 시절이긴 맞는데
그래서 주 원료가 석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탄광 지역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떠한 이유로 석탄 생산이 부진하다. 그럼 위에서 동자부, 그 당시엔 동자부로 알고 있는데, 동자부에서 막 힘 있는 사람들 내려보내가지고 독려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석탄 생산이 부진하게 되면은 국민이 개떨듯 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석탄 파동? 석유 파동만 들어보셨지 석탄 파동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석탄 수요는 자꾸만 늘어가는데 석탄 생산은 지지부진하고, 그래가지고 석탄 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최우선이야. 그냥 뭐 탄광에 필요한 장비라 그러면 독일제, 뭐 영국제, 뭐 다 들어와서 여러분 일제, 독일제 뭐 이래가지고 막 정말 탄광에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대적으로 밀어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하니 참 아련한 추억 속의 일이긴 하지만, 어이구 바람 불어서, 자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깨먹을 뻔했어요. 여기서 제가 저 쉬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곳인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퍽석하기 전에 낚고 쳤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생각보다는 동작이 좀 빠른데, 하여튼 오늘도 이제 비가 아까 낮에는 아주 많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 긴 장마가 이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태풍 머시기가 또 저 밑에서 또 밀고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이렇게 장마가 지속될 것 같은데, 태백도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저쪽에 저 중앙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천 있는 데서 태백선으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태백선 전체가 현재 시간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완전 불통이에요. 불통이고 태백으로 지나가는 철길이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충청북도 제천 쪽에서 중앙선과 분리되어 태백으로 들어가는 기찻길이라 그래가지고 태백선. 이 태백선 제천 지나서 쌍용 어딘가가 막 엄청난 토사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벌써 며칠째 지금 열차가 불통입니다 여러분. 아예 뭐 한 대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그 또 다른 방법은 저쪽에 제천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경상북도 영주라고 있습니다. 영주. 영주에서 봉화 쪽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와가지고, 안동에서 영주로 올라오는, 중앙선, 그 일종의 지선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선이 이렇게 또 태백으로 올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영주의 영자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 할 때 그 영자하고, 동해 할 때 그, 동자하고 따가지고, 영동선 하는 기찻길이 있는데, 여기도 퍽석 내려앉은 거예요, 어디가. 그 지금 태백은 철길로만 말하자면 고립무원입니다, 고립무원. 다행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국도가 여러 개가 38번 국도에서부터 또 영월 쪽으로 올라오는 또 그 국도도 있고, 이 국도는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뭐 고립됐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그 기차 철길로만 이렇게 저 말씀드린다면은 완전 불통됐어요 지금.
이리도 못 오고 저리도 못 오고 완전 불통 상태로 있는데 하루빨리 이 태백은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게 뭐 상가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 신속 복구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그 걱정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이쪽 제천에서 태백으로 해가지고 삼척 지나서 동해 올라가고 강릉까지 가는 그 열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승차율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몇 년입니까 여러분? 2018년도인가 몇 년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개최가 되면서 원주에서 강릉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그것도 KTX가 개통이 되고 나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이고 서울에서 이렇게 제천으로 돌아오러 가면은 거의 6시간 가까이 걸려요. 아니 나부터라도 빠르고 2시간 만에 들어가는 KTX 놔두고 누가 이쪽에 태백으로 이렇게 돌아가냐고. 그러다 보니까 여객이 그야말로 반토막 나고 그럼 강릉 하면은 강원도에서는 꽤 큰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인구가 20만이 넘는 도시인데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태백으로 오는 지나가는 열차가 전에는 8칸씩 달고 다녔다면 지금은 4칸, 5칸 뭐 이렇게 달고 다녀요. 강릉 쪽으로 가는 승객이 많이 그 심지어는 또 얼마 전에는 강릉 KTX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가지고 저 삼청 옆에 동해시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KTX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차를 탈 때 영월, 태백, 삼척 이렇게 되는데 삼척 사람들마저도 그 옆에가 동해니까 동해 쪽으로 가가지고 KTX를 타면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이 3시간이면 들어가요. 3시간. 그 삼척에서 저 그냥 태백을 거쳐서 올라가는 열차를 타게 되면은 약 뭐 4시간 반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태백선의 어떤 비중이 이제는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쉬는 시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이제 곧 끝날 텐데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고수부지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가끔 엉뚱한 짓 하긴 하는데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